썸네일에 의한 썸네일을 위한 썸네일 쟁탈전 썸썸썸. 오늘의 게임은 재배와 꽃이 피었습니다. 재배와 꽃이 피었습니다는 개인 점이에요. 방법은 말이죠, 아주 간단합니다. 술래가 말하는 타이밍에 움직이고 말이 끝났을 때 멈추시면 됩니다. 단 한번 움직일 때 뛰거나 세 발자국 이상 움직일 수 없습니다. 만약 말이 끝났을 때 움직이거나 처음 밖으로 나갈 경우 탈락. 땡. 매라운드 주어진 미션도 성공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선착순으로 꽃을 쟁취하는 세 명이 데뷔 무대 썸네일의 주인공이 됩니다. 와. 저희 디퍼. 와. 그럼 빠르게 게임 하러 가볼까요? Let's go. Let's go. 재배원 꽃이 피었습니다. 인블룸 꽃이 피었습니다. 빨리 진행하세요. 조금 못생겼어요 지금. 다음 갈게요. 섹시한 꽃이 피었다. 수아빈 어디 있어? 수아빈 뒤에 있어? 나 그 썸네일을 따야겠다. 너무 여기 있어. 둘이 노래는 게 같았어. 자, 게임에 실패했을 땐 이런 거 해야 돼요. 여기나 예능을. 일단 유키 씨랑 지용 씨는 성공. 예. 네. 한 발짝 간 거 맞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잘해? 나 그 내가 중간에 있었는데. 진짜 한 번 잘 갔어. 진짜 이게 중간 걸 줬는데 내가 중간 걸 줬어. 중간 걸 줬어. 후기에는 드디어 안 잡히는 중간 두 번 만에 다 잡았어요. 저희 세 분 같이 잡으신 분 누구죠? 규빈 씨랑 태리 씨랑 권욱 씨인데 세 분만 두 발자국 뒤에서 두 번만 해볼게요. 여러분들 게임을 한 점. 늘 다리 길잖아요. 아, 한 번 더요? 어, 우리 나와 주셔야 돼요. 동시에 나와 주세요. 두 발자국 여기예요. 테레스 빠르면 돼. 테레 이거 한 발자국이 최대 하면서. 한 발자국이 최대입니다. 여러분들 봐주세요. 화난 꽃이 피었습니다. 이 뭐야? 화난 꽃이 피었습니다. 오 뭐야? 피었습니다. 오 뭐야? 오 뭐야? 할게요. 다시. 아, 무대미잖아요. 전략하고 있어. 어떻게? 다시 할 수 있어. 야, 김태 춤 추면서 가야지. 아, 그 춤 출게. 했어, 갈게요. 할게요. 할게요. 거의 승부욕이 있더라고. 서출! 그 경쟁하는 느낌 다시 왔다. 맞아. 문과 꽃이 너무 오랜만에 했는데 썸네일의 주인공이 누가 됐죠? 저요. 네이키. 유빈이. 지웅이 형. 와. 예. 썸네일 주인공들이 짧게 소감 한번 해봅시다. 네이키부터. 아, 오늘 또 다시 경쟁하는 느낌 다시 왔어. 좀 커백. 아, 불타올랐어. 예스. 이것도 너무 행복합니다. 아, 지웅이 형은요? 저는 그 전에 이 쟁취한 꽃을 양보하겠습니다.
왜? 다른 분께 가능합니까? 누가 안 돼? 동의하죠. 어떻게 동의 안 해죠? 저는 막내 유진이한테. 그러면 유진이가 진경한테 받은 소감. 받은 소감. 와 근데 저 진짜 감. 아 우리 팬분들 지금 눈물 흘리고 있어요. 이럴 수 아니 역시 제배 힘 좀 주세요. 와 역시. 아니 유진이 오늘 경쟁님이신 분이 감독님이 감동 받으셔가지고 감독님이 감동 받으셔가지고 네 명으로 썼네. 와. 감사합니다. 이게 제로베이스원의 우정. 프렌드십. 우정. 그럼 지웅 형은 어때요? 소감? 했어요? 아니, 나는 진짜로 뭔가 나 혼자서 이렇게 우리가 막 썸네일 나오는 것보단 같이 뭔가 나오는 것 같아서 진짜 멋있네. 오, 진짜 멋있네. 그럼 왜 나한테 안 줘? 그러니까 너 센터잖아. 아, 알겠어요. 또 마지막 큐빈이 있는 소감이 어때요? 그럼 큐빈 너 누가 하는데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저도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이렇게 얻은 게 너무 뿌듯하고 이렇게 진지해 지금 한 그러니까 너가 뿌듯하고 무슨 말씩 그거 그래서 썸네일 첫 데뷔 이제 무대에 썸네일을 하게 되어 너무 뿌듯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름다운 첫 걸음을 내디딘 저희 제로베이스원 인블룸 무대는 어디서 볼 수 있죠? 바로 엔카운트다운! 제로베이스 원만의 촬영함이 궁금하시다면 목요일 저녁 6시 엔카로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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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카 어디에요? 어디? 여기에요? 여기에요? 어디에요? 여기에요? 어디에요? 인블룸 내 모든 사랑을 너에게 다 줄게. 여기를 누르면 제로베이스원의 인블룸 무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 다섯 명이나 더 있다고요? 아, 진짜 잘생겼다. 진짜 잘생겼다. 이 정도면 무조건 봐야 돼. 이 정도는 못 보는.